발자크가 다이아몬드로 극찬했던 샷도 프랑스 아제르리도 성 취지오 디 에제일레 레디오 세계유산 슐리슈르 루아르와 샬론 사이에 있는 루아르 계곡 중 하나. 아제르리도 성은 프랑스 루아르 주의 아제르리도 마을에 있습니다. 1518년과 1527년 사이에 지어진 이 성은 초기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의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앵드르 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위치한 이 그림 같은 성은 루아르 계곡의 가장 인기 있는 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제르리도 성의 역사. 15세기 이전, 불타버린 요새. 이 성은 12세기에 필리프 2세 아우구스투스의 기사였던 지역 영주 라이더 데아제이가 요새를 건설했던 곳입니다. 투르에서 쉬농으로 가는 도로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요새는 100년 전쟁 동안 부르고뉴와 아르마냐크 세력 간의 경쟁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418년 미래의 샤를 7세인 도팽은 부르고뉴가 점령한 파리에서 충성스러운 아르마냐크 세력의 거점인 부르주로 도망치면서 아제르리도를 통과했습니다. 파리를 점령한 부르고뉴 군대의 모욕에 분노한 도팽은 자신의 군대에게 성을 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 안에 있던 350명의 군인은 모두 처형되었고 성 자체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수세기 동안 아제르부릴 불탄 아제라는 의미라는 도시 이름으로 기념되었으며 이 이름은 18세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베르틀로와 16세기. 성은 폐허로 남아있었는데 1518년에 투르 시장이자 국왕의 재정 총감인질 베르틀로가 이 땅을 인수했습니다. 자신의 부와 지위를 보여줄 거주지를 원했던 베르틀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최신 건축 양식과 함께 중세의 건축 양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재건했습니다. 샤또의 목적은 주거용이었지만 방어 요새는 여전히 명예의 중요한 상징으로 남았으므로 베르틀로는 새로운 성의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제르리도와 같은 요새화되지 않은 도시를 위협하는 도둑, 도적, 방랑자, 난동, 분쟁, 절도, 폭행, 강탈 및 기타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에 대한 과장된 묘사로 국왕 프랑수아 1세에게 자신의 요청을 정당화했습니다. 베르틀로는 업무상 이 성을 자주 비웠기 때문에 건축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은 그의 아내인 필리파 레스베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섬의 습한 땅에 튼튼한 기초를 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진흙 속에 박은 죽마 위에 성을 세워야 했다고 합니다. 기초가 놓인 후에도 성을 쌓을 석재 대부분은 약 100km 떨어진 세인테인넨 채석장에서 왔기 때문에 공사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석재들은 배를 타고 운반되었다고 합니다. 1527년에도 성은 미완성 상태였는데 당시 자크 드 보네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수석 장관이자 베르틀로의 사촌과 처형되자 베르틀로는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정적 부정 행위가 폭로될까 두려워서 그는 먼저 로렌의 매치로 망명했고 나중에는 캉브레로 망명하여 2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베르틀로의 아내 필리파의 간청을 무시한 프랑수아 1세는 미완성 성을 몰수하여 1535년에 자신의 기사 중 한 명인 앙투안 라팽에게 주었습니다. 라팽은 이 성을 받은 후 사소한 개조만 했기 때문에 건축 공사는 미완성 상태로 남았고 계획된 사각형의 남쪽과 서쪽 날개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오늘날까지 L자 모양이 보존된 것입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 라핀의 손녀이자 발루아 출신 마가렛의 전 시녀였던 앙투아네트가 1583년부터 성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남편 기 드 생젤레의 도움을 받아 장식을 현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들의 아들 아서와 그의 아내 프랑수아즈 드 수부르에게 물려졌는데 프랑수아즈 드 수부르는 루이 14세의 미래 가정교사였고 그들이 소유하는 동안 세 성은 처음으로 왕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1619년 6월 27일 루이 13세는 파리에서 블루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 마리 드 메디시스를 방문하던 중 여행을 중단하고 아제르리도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그의 아들 루이 14세도 같은 방에 손님으로 머물렀습니다. 비앙쿠르 가문과 19세기 라핀 가문과 그들의 결혼 관계인 바세 가문은 1787년 30만 리브르의 왕의 군대의 야전 사령관인 샤를 드 비앙쿠르 후작에게 매각될 때까지 이 성의 소유권을 유지했습니다.
비앙쿠르는 상태가 좋지 않았던 성을 182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공사했습니다. 그는 1824년에 남쪽 날개의 1층에 중국실 1860년대에 파괴됨을 추가했고 1825년 혹은 1826년에는 반대편의 응접실과 어울리도록 조각된 나무 패널로 도서관을 장식했습니다. 1792년 8월 10일 튀르리 궁전 방어에 참여한 루이 16세의 경비병인 그의 아들 아르망 프랑수아 마리가 이 성의 광범위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계단에 오래된 메달리온과 왕실 휘장 혁명 동안 가려졌음을 복원하고 안뜰 정면을 확장하고 동쪽 모서리에 새로운 탑을 추가했습니다. 이 복원 공사로 오래된 중세 요새의 마지막 흔적이 파괴되었고 성이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 동안 성은 다시 한번 파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은 지역에 있는 프로이센 군대의 본부 역할을 했는데요. 어느 날 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칼 왕자가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칼 왕자는 암살 시도를 의심하고 군인들에게 건물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장교들이 램프가 우연히 떨어졌다고 확신시킨 후에야 그는 명령을 멈췄다고 하네요. 프로이센 군대가 후퇴한 후 아제르리도는 비앙쿠르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성은 소유주가 그곳에 전시한 300개 이상의 역사적 초상화 컬렉션으로 유명해졌으며 개인 컬렉션으로는 드물게 대중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1899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 과부 샤를 마리 크리스티안 드 비앙쿠르는 성을 가구와 540헥타르의 땅과 함께 투르 출신의 전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아킬 아르토에게 매각해야 했습니다. 아킬 아르토는 성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성은 비워졌고 예술 작품과 가구는 흩어졌습니다. 20세기의 성, 1905년에 이 부지는 프랑스 국가의 25만 프랑에 매입되어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39-1940년에 이 성은 다른 많은 프랑스 부처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파리에서 철수했을 때 교육부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아제르리도 성은 현재 프랑스 국립기념물 센터 센트럴 These Monuments Nation Ox의 보호를 받는 많은 국가 기념물 중 하나이며 2000년에 루아르 계곡의 다른 성들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슐리쉬르 루아르와 샬론 사이에 있는 루아르 계곡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 관련 내용은 제 샹보르 성 영상을 참고하세요. 건축과 장식 앵드르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위치한 아제르리도 성은 강물에서 바로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며 강물의 성의 정면이 반사되어 성이 자체 이미지로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처에 살았고 가끔 성에 묵었던 작가 발자크는 이 건물을 깊이 존경하며 앵드르의 노인 면상의 다이아몬드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배경 덕분에 아제르리도는 가장 유명한 루아르의 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아제르리도 성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중앙의 주요 건물과 직각으로 위치한 링은 여러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영향이 긴 비율과 화려한 조각 장식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적 요소와 함께 중세 요새 건축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외부 벽에 덮인 통로 흔적이나 지붕 아래의 마키콜레이션은 더 이상 방어에 필요하지 않았지만 상징적 의미 때문에 성의 디자인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뾰족한 원뿔형 포탑이 있는 성벽의 모서리, 벨트 코스로 구분된 수직으로 쌓인 도르머 경사, 지붕에 돌출된 창, 높고 가파른 경사의 슬레이트, 지붕과 같은 다른 건축적 특징은 아제르리도의 틀림없는 프랑스적 모습을 부여합니다. 이 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웅장한 중앙 계단인 에스칼리에 도네르 에스켈리어 데 허니얼입니다. 이 계단의 디자인은 샤또 디옹 지티오 디 치티오 등 성의 계단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외부에서 보면 샤또 디옹과 비슷하지만 내부 구조는 매우 다릅니다. 아제르리도의 계단은 당시에 더 일반적이었던 나선형이 아닌 직선으로 올라가며 프랑스에서 이런 종류의 계단 중 가장 오래된 계단입니다. 계단은 3개층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에 더블 베이 창문이 있어 안뜰을 내려다보는 중간층을 형성합니다. 로마의 개선문과 비슷한 입구는
예오즈 베르델러드와 그의 아내의 이니셜로 장식되어 있고 각 창문 베이에 튀어나온 박공에는 당시 군주를 기리기 위해 프랑수아 1세와 그의 아내 클로드의 도롱뇽과 흰 족제비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계단의 천장은 루이 11세에서 앙리 4세에 이르는 프랑스의 왕과 여왕의 옆모습이 조각된 메달리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둥과 벽기둥, 조개, 메달리온 및 기타 상징의 화려한 조각이 있는 이 인상적인 계단은 샤또의 디자인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테리어, 장식, 이 성에 풍부하게 조각된 실내 장식은 다시 한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여러 개의 응접실과 웅장한 숙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19세기에 유행했던 네오 르네상스 스타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방들 중 다수는 16세기와 17세기 플랑드르 테피스트리 벽걸이로 전시되는 장식용 직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오데나르드에서 짜여진 구약성서의 장면과 브뤼셀에서 제작되어 2009년 그리스 신화에 전념한 샤또 전시회에 영감을 준 푸시케 이야기입니다. 이 성에는 또한 프랑수아 클루의 다음에 오뱅디안트 푸아티에를 묘사한 것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 예술 작품 컬렉션과 프랑수아 1세, 앙리 3세, 카트린 드 메디치를 포함한 프랑스 군주의 초상화 여러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다락방인데 지붕을 지탱하는 손으로 만든 나무 프레임인 샤르 팡트가 2011년에 복원되었으며 복잡한 건축 기술을 설명하는 전시회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원은 19세기에 영국식 조경공원을 만든 비앙쿠르가 설계했습니다. 남쪽과 서쪽으로 강이 샤또의 물거울을 만들어 외관을 반사하고 매력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아제르리도 성은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야간 이머시브 몰입형 공연이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에솔레인, 원데인, 오베론, 스완레이크 등의 공연을 보면서 몽상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음악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은 산책하면서 발레와 오페라의 음악을 들으며 시츄, 데 어제일레 라디오의 매혹적인 배경에서 신비로운 동화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네요. 본 영상의 내용은 위키피디아 영문판 에제일레 라디오 프렌을 참고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